2017년 12월 18일 1051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아름다운 이별이란 존재하는 것일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아프고 슬픈 일이다. 누구라도 이 과정을 비껴갈 수가 없는 인간의 숙명이다. 누군가는 언젠가 이별을 해야만 한다. 그런 운명 속에 살아가며 우린 여전히 그 마지막을 잊은 채 살아가고는 한다. 명품 드라마의 품격 인간 감정선의 극단을 보여준 이야기의 힘, 모두가 오열할 수밖에 없었던 절대 가치 사회로 구성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끝났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너무 울어 눈이 퉁퉁 부어버릴 정도로 슬픈 이야기는 힘들다. 최근 오직 재미에 초점을 맞춘 가벼운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 드라마는 무겁다. 그리고 애써 외면하고 싶은 우리 본질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 진단은 점에서 힘들다. 정철은 병원을 가진 의사였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병원까지 날리고 페이 닥터로 살아간다. 울고 든 성격으로 인해 문제만 만드는 정철은 병원에서도 좋아하는 의사는 아니다. 이익을 위해 병원장의 요구를 들어줘야 살아남는 시대의 정철은 너무 의사다워서 힘들다. 딸 연수는 뛰어난 외모에 좋은 대학을 나왔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업도 가졌다. 하지만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는 유부남이다. 불안한 사랑은 이성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아니니 말이다. 아들 정수는 삼수생이다.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다. 집에 막내로 엄마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정수는 아버지에 대한 경외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 무뚝뚝한 그 아버지는 쉽게 근접하기 어려운 존재였다. 민희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남동생 근덕을 키웠다. 그렇게 의사 남편을 맞이했지만 그게 행복은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가난한 인희가 못마땅했다. 병원을 차려줄 며느리를 찾았지만 마음만 좋은 인희는 맘에 차지 않았다. 그렇게 시작된 구박은 치매를 앓으며 더욱 심해졌다. 몰래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며 인희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두둔했지만 시어머니는 치매로 인해 가장 치열하게 며느리를 못살게 굴던 시절의 기억만 남겨져 있을 뿐이었다. 모두가 모시지 않으려는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둔 인희. 오줌을 잘 못 눈다며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다고 하지만 정철은 외면했다. 위태로운 현재 상황을 아내가 아는 게 싫었다.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인생인데 그게 흔들리는 것을 참지 못했다. 하지만 그 알량한 자존심은 아내가 암이라는 사실을 안 순간 무의미해졌다. 가족 앞에서는 당당하고 싶었던 가장이었다. 그렇게 가족들에게는 무뚝뚝하지만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 곧 아버지의 역할이라 자부하기도 했었다. 아내이자 어머니이고 며느리인 인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며 여보, 아파라며 오열하는 그녀를 어쩌지 못하고 주저앉아 우는 정철과 그런 어머니를 부여잡고 함께 울 수밖에 없는 연수와 정수.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엄마가 행복한 기억을 간직하고 가도록 울지 말자고 다짐했다. 막나. 이처럼 살던 동생 근덕은 자신의 누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깨달았다. 어머니 같았던 누이의 죽음. 그저 앙탈을 부리는 어린 아이처럼 누이에게 자신의 몰락을 탓하기만 했던 근덕은 누나가 좋아했던 호두 과자를 아내 양순에게 건네는 것이 전부였다. 그렇게 자신이 모는 택시를 타고 가며 애써 노래를 부르며 슬픔을 이기려. 하지만 쏟아지는 눈물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근덕은 뒤늦게 깨달았다. 누나 인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말이다. 후만의 자식. 같기만 하던 정수의 여자친구를 보고 한없이 행복했던 인희. 엄마가 가고 싶다는 가평집을 단장하고 돌아온 남편과 딸. 그렇게 가족이 정말 오랜만에 집 앞에서 모두 함께 만났다. 소복하게 눈이 쌓인 집은 평온하고 행복하기만 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는 순간 몽둥이로 인희의 머리를 때리고 화를 내는 침에 걸린 시어머니. 그런 할머니의 분노하는 정수와 더는 참을 수 없어 어머니를 방 안에 가둔 채 못질을 하는 정철. 그런 아버지를 말리는 아이들과 머리에서 피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남편을 말리는 아내. 새벽녘 지독한 고통에 잠이 깨어 물을 마시러 나온 인희는 이불도 덮지 않고 자고 있는 시 어머니가 측은했다. 이불을 덮어주려던 인희는 오만 가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인희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홀로 남겨질 시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희. 그리고 치매 걸린 어머니이자 할머니로 인해 힘겨워할 가족을 위해 그녀는 시어
머니와 함께 떠나고 싶었다. 그날 이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는 달라졌다. 부쩍 말수가 줄어들었다. 이니에게 함부로 하던 행동도 사라졌다. 그 충격이 시어머니를 지배하게 된 것이리라. 엄마가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가평집으로 향하는 날, 가족은 행복했다. 바다가 보고 싶다는 인희를 위해 바닷가를 찾은 가족은 너무 행복했다. 자꾸 하얀 조개 껍질에 행복해하는 인희를 보고 바로 돌아서 조개 껍질을 줍는 정철은 변했다. 소중한 사람을 그동안 방치했다는 자책감이 지독할 정도로 그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 사진을 찍으면서도 정철은 인희를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너무 소중한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 말이다. 가평집에 도착한 인희는 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어린애 같기만 한 아들의 울먹이는 모습을 보며 내가 누구야? 라고 묻는 엄마를 향해 오열하는 아들을 안아주는 엄마는 마지막까지 단단하고 포근하고 싶었다. 딸과 마지막 이야기를 하던 인희는 애써 참았던 감정이 무너지고 말았다. 아주 많이 사랑해. 너는 나지, 나는 너고. 알지 그거 애써 담담하게 그 말을 남기고 가려던 엄마는 끝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딸을 안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다. 남겨질 아이들을 향한 어머니의 모습은 그렇게 아프고 슬플 수밖에 없었다. 그게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들에게는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 소중했다. 정철이 가평보건소에 일자리를 얻은 것도 아내와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있고 싶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 쉽지 않은 삶의 신혼여행도 신혼방도 없이 살았던 이들 부부에게 새로 지은 가평집은 처음이자 마지막 신혼방이었다. 나 예쁘면 뽀뽀나 한번 해줘라. 아픈 아내를 목욕시키고 그런 남편이 너무 좋아. 행복한 아내. 곱게 화장을 하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하루를 보내는 부부. 아픈 아내를 위해 직접 죽을 쓰고 먹이며 행복해하는 이들 부부에게 그 짧은 시간은 평생의 삶과 같았다. 자신의 무덤을 만들어 달라는 인희는 남겨진 이들 걱정만 했다.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잠든 채 영원한 이별을 한 인희. 그런 아내를 부르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뜨거운 눈물을 흘린 채 바라보고 있는 남편 정철의 모습은 서글프기만 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어머니의 죽음. 그 죽음 앞에서 되돌아보게 되는 가족의 가치, 삭막해져 가는 현실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우리에게 왜 사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는 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이별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은 결코 쉽지 않다. 작가가 어머니를 떠나 보내고 이 글을 썼듯 떠나 보낸 후에야 겨우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우리에게 이 드라마는 일상에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한다. 우린 아름다운 이별을 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일상의 삶이라 특별하게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 가족에 대한 관심은 너무 가까워 남보다 못할 때가 많다. 뒤늦게 이별을 한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우린 그렇게 다시 망각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잊고 살아간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포스티드 바이 자이미 김영옥, 노희경 작가, 드라마. 리뷰, 명품 드라마의 품격, 방송 연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우린 아름다운 이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타, 원미경, 유동근, 이슈, 인간 감정선의 극단을 보여준 이야기에 흰 모두가 우열할 수밖에 없었던 절대 가치, 최민호, 최지호.